안녕하세요. 올해 금호 라이징 스타로 선정된 호르니스트 유예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피아노를 취미로 치면서 이제 그냥 음악을 막연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연히 중학교 3학년 때 대원여자고등학교의 홍보를 보고 관악예술과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악기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사실 금관악기는 너무 생소해서 원래는 다른 악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제가 너무 늦게 지원을 하는 바람에 TO가 다 찬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호른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근데 악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악기의 음색도 너무 풍부하고 매력적이고 그리고 저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지금은 정말 즐겁게 연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호른을 시작했을 때 가장 좋았던 점은 오케스트라에서 금관악기와 같이 화려하게 나오기도 하고 또 오케스트라 솔로에서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하기도 하고 또 앙상블에 있어서는 목관 오중주에도 들어가고 금관 오중주에도 들어가고 또 현악 앙상블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어서 그 점이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19년도 차이콥스키 콩쿠르가 제가 나간 첫 번째로 큰 국제 콩쿠르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긴장하기도 했고 사실 목표를 그냥 1차만 통과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나갔던 콩쿠르였는데 운이 좋게 어떻게 본선까지 가서 입상을 하게 돼서 저에게는 정말 큰 행운이었고 너무 기뻤어요. 이제 1차 경연 끝나고 나서 어떤 중년 러시아 관객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연주가 정말 인상이 깊었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영어도 잘 못하시고 문화권도 많이 다르신 그런 관객 한 분을 그렇게 감동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연주자로서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모차르트 콩쿨은 지난 차이콥스키 콩쿨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모차르트 곡들을 너무 좋아해서 모차르트의 고향인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라는 도시에서 모차르트 곡들을 연주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했고 사실 우승과 이렇게 특별상을 모두 받을 거라는 상상은 전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받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콩쿠르를 준비를 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책찍질도 하면서 많이 연습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실력이 많이 성장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콩쿠르를 그냥 경합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각 나라의 도시에서 열리는 음악 페스티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각국에서 오신 참가자분들 그리고 심사위원분들 그리고 그 도시의 관객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되게 악기 외적으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2월부터 베를린 필하모닉 산하의 카라얀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2년 과정이어서 2022년 2월까지였지만 작년 상반기 연주가 모두 취소되는 바람에 그 취소되었던 4개월을 더 연장을 해줘서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아카데미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베를린 필하모닉 연주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 자체적으로 하는 연주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아카데미 친구들과는 정말 연주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분위기고 또 정말 적극적으로 연주를 같이 하게 되어서 저도 정말 많은 좋은 기운들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예전부터 정말 동경하던 그런 베를린 필하모닉 호른 단원분들과
이제 같이 연주를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첫 연주 때는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너무 행복했고요. 지금도 너무 영광스럽게 연주를 함께 하고 있어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주의 프로그램을 구상할 때 코로나 이전에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녔던 지역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그각 나라의 작곡가들이 작곡한 호른 곡들을 연주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태리의 로시니,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모차르트, 그리고 러시아의 아니시모프, 그리고 스위스의 다니엘 슈나이더, 그리고 독일의 프란체 슈트라우스, 마지막으로 벨기에의 비니에리로 구성을 해보았고요. 특히 다니엘 슈나이더의 호른 독주를 위한 작은 세상에서는 사막장에서 그 테마가 곤충인데 이 곡은 개인적으로 제가 여름밤에 잠을 자는데 모기가 귓속에서 앵앵거려서 짜증스럽게 일어나서 모기를 잡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연습을 했는데 이렇게 일상적인 소재를 떠올리면서 연주를 들으시면 무반주이고 또 현대곡이어서 조금 난해하지만 조금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호른의 매력을 가장 잘 표현한 곡은 프란체 슈트라우스의 녹턴인데요. 제가 이 곡은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 독주회를 했을 때 연주했던 곡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선율이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어서 이번에 다시 연주를 하면서 그때 생각을 하며 연주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10월 첼리스트 양성원 선생님의 초대로 해피 버스데이 루드비히라는 연주로 금호아톨 무대에 올랐었는데요. 올해는 금호 라이징 스타로 선정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18일 오후 8시 금호 아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